여주 물류센터 이제 하차 마치고 출발합니다. 컨테이너 문 닫고요. 좀 안전하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계는 11시 10분이네요. 11시 10분. 자, 부곡까지 65km 59분 걸린답니다. 자, 가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시죠. 2시간 10분 걸렸군요.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고하세요. 이게 오늘 KMTC 라인이 돼가지고 그 문 막거나 우리 또 포카로 바로 써먹는 하주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오늘 그 오다가 안 나왔대요. 아유, 그래가지고 보고 반납해야 됩니다. 오늘 같은 날, 내일 3일째 공휴일인데 오늘 같은 날 보카 한 발이 나와주면은 완전 꿀인데 꿀. 내일 공휴일이다 보니까 오다가 또 많이 없는가 봐요. 지금 오늘 부곡 들어가도 지금 작업분 오다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없으면 뭐, 안 되면 직송이라도 받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내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못 가버리면 부산차들은 또 내일 모레까지 있어야 되니까. 작업분 오다가 없으면은 직송이라도 받아가지고 내려가야 됩니다. 이제 직송도 없으면은 뭐 빈차로 가든지 뭐 수가 있겠죠. 참 일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가 심석 이리 마을 회관이에요. 심석 이리. 처음 오시는 분은 내비 주소가 잘 안 맞으면은 여기 올라오면은 심석 이리 마을 회관을 딱 찍으면은 바로 옆이니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주소가 잘못 찍어버리면은 저 후문 쪽으로 뒤로 가리키면은 길이 좁아가지고 애먹어요. 그 잘못 들어가면 위에 전기선 다 걷어치고 난리가 나요. 주민들 신고하고 막 그런 차들이 가끔 한 번씩 있대요. 여기 이렇게 담프트럭도 많이 다닙니다. 담프트럭도 이렇게 많이 다닙니다. 이 나무 이거 조심해야 되고 지붕. 아, 저 나무는 좀 잘랐으면 좋겠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같이 높은 차들은 신경 쓰입니다. 자, 지방도로를 한 500m 나오면 이렇게 3번 국도가 나옵니다. 아까 이 앞에 영상에서 들어가는 거 다 맞죠? 아까는 요 밑에서 올라왔거든요. 좌측에서 올라왔고 이제는 우회전 2000 톨게이트 쪽으로 나가서 2000 톨게이트를 타고 영동 고속도로 타고 부곡 IC로 들어갈 겁니다. 차가 밀려 가지고 보니까 컨테이너 출혈하고 한데 고장이 났는가 봐요. 양보해주면 되지. 출혈하고 고장이 났네. 아이고야, 이 터널 밑에서 딱 차선 한 개를 막아버려가지고 볼보 500마를 빨려가. 답답하시겠습니다. 여하튼 큰 고장이 아니기를 기원 드리고요. 같은 동직장 동종차를 운행하시는 분이니까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일단 중간에서 차가 저렇게 고장 나면은 상당히 신경 쓰입니다. 아유.
그것도 길을 또 차선을 막아 있으니까. 네, 여기가 2000 SK 하이닉스 세계 3위 반도체 회사죠. 3인가 4인가? 3인가 4인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세계적인 기업이죠. SK 하이닉스. 경기도 이천톨 게이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이천톨 게이트 진입하는 IC인데요. 직진하면은 이천 시내로 들어가고요. 이천 IC 진입. 이천 톨게이트. 야, 이 앞차는 5톤 트럭인데 지게차 하나 딱 실었네. 지게차. 지게차가 저기 7톤짜리 같은데. 7톤 지게차 같은데 저기. 중량이 이빠인가 천천히 들어가네. 이게 가죽 걸리면 안 되거든. 조금만 걸리면. 중량이 무궁무행입니다. 5톤 트럭에는. 최대한 천천히 차가 안 흔들리게 들어가야 되죠. 통과됐군요. 이제 저리 되면 저 사장님은 기분이 좋습니다. 바짝 쪼리 갖고 들어갔거든요. 중량이 걸리면 안 되지. 자, 이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부곡 IC로 달려보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본선 진입합니다. 자, 이제 강조 터널도 지나고요. 영동고속도로 부곡 IC 다가갑니다. 여기 이제 북수원 IC 이제 다 왔는데요. 여기서 한 IC만 더 지나가면 부곡이 되겠습니다. 북수원 IC. 네, 부곡 IC 진입합니다. 진출합니다. 진출. 진출이죠. 진출. 부곡 IC 진출. 부곡 톨게이트. 현대차 저 형님 콤바인 실었네. 대단이야. 현대 91A 저 차 가지고 장거리 다닙니다. 저 형님 나이도 상당히 좀 됐고요. 우리 사무실에서 오다를 받는 분인데 오늘 콤바인 하나 받았네요. 보니까 이야. 저 형님은 콤바인 아이 마셨습니다. 일주일 자도 콤바인 아이 마시는 차. 올라올 때는 40, 내려갈 때는 콤바인. 석 달 열흘을 자도 콤바인 아이면 안 가는 차입니다. 저 형님. 콤바인 가서 올라올 때 40. 대단하죠. 대선배입니다. 우리 대선배. 상당히 건강하고요.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한 번씩 하는데 상당히 건강합니다. 자, 이제 우왕 IC 사거리 신호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점심시간이니까 검사장 앞에 대놓고 밥 먹을 겁니다. 오다가 별로 없어 놓으니까 차도
별로 안 보이네요. 이 시간에요 오면 차가 꽉 줄 서가 있고 한데 줄 서 있는 차들도 없고 대체로 한가합니다. 대인의 기지가 여기 양쪽으로 막 짐이 줄을 쫙 서놓을 때가 있는데 일이 좀 나왔으면 올라오는 수입 오다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어항 컨테이너 기지 들어왔습니다. 여기 전부 식사하러 간다고 식사한다고 차를 이렇게 대놨을 거예요. 식당이 아까 입구에 그 게이트 옆에 있거든요. 우생관. 자, 상군으로 상궁 검사장으로 가야 됩니다. 고려 뒤로 돌아서 가겠습니다. 아, 오늘 왠지 콧노래가 나오는데 이거 오다가 하나 괜찮은 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이거 왜 이렇죠 여러분? 오늘 왜 이리 콧노래가 나오죠? 이거 오다가 이거 하나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마쳤구나. 와, 빵빵 빵. 밤바가 심하게 바쳤네요. 이 기지 안에서 안전 이렇게 잔잔한 사고들이 좀 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기지 안에서 천천히 이게 막 급하게 서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검사장 줄 많이 섰네. 아하, 여기까지 줄 섰네. 여기가 검사장 줄입니다. 아, 점심시간이라 꽤 줄을 섰네요. 자, 일단 저 뒤에 CY 작업도 해야 되니까 바짝 당겨놓고 나는 여기서 비상식량 정심을 좀 챙겨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비상식량 정심 세팅 됐습니다. 찐계란 1개, 샌드위치 식빵 2개, 커피 지금 끓이고 있거든요. 커피 끓여가지고 커피 한잔하고 딱 요 세 가지로 오늘 점심 메뉴는 끝. 자, 점심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커피 지금 물 끓이고 있는데요. 저 앞에 두 분 저 멀리 걸어가시죠. 저 두 분 고려 우리 위스탁 차주분들인데 지나가면서 아이고 오늘 내려가는 오다가 없다고 직송 실어야 된다고. 저 위스탁 차도 직송 실어야 된다네요. 아이고야, 이 위스탁 차가 직송 실으면 우리는 더 없는데 우리. 아, 큰일이네. 희망이 안 보이네. 아까 들어오면서 콧노래는 불렀는데 들어오면서 콧노래는 불렀는데 희망이 안 보이는데요. 저 고려 위스탁 차 차주분이 직송 실은다니까. 아, 나 참 깝깝. 커피 이걸 전기가 많이 잠을 건데, 아, 시동을 안 걸었는데 커피 물 조금만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시동을 안 걸었는데 배터리가 전기가 얼마나 잡아먹을지 모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동을 걸고 하려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안 걸고 한번 해봅니다. 물을 조금 붓고.
아, 물 끓는다. 빨리 전기 코드부터 빼고. 전기 코드 배터리 보니까 물 커피 끼는 물만 했어요. 조금만. 딱 됐네. 조금 물을 많이 부을랍니다. 빵을 두 개를 먹어야 되니까. 물을 좀 많이 부어가지고 조금 연하게 해가지고 몸에 맛은 좀 덜 하더라도 몸에는 좀 낫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저의 점심은 세팅 완전히 완료됐습니다. 이렇습니다. 커피 한 잔에 진대란 하나, 식빵 두 개. 점심 맛있게 먹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멋진 식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오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